가지고 있고 제 걸 안 가져왔습니다. 비와 이걸 빵 풀어줬거든 내가. 야, 짱 캠핑폼 미쳤다. 아 잠깐만, 그 무슨 자세죠? 요사 설마 설마 요 자세인가요? 화려한 햇볕이 그녀를 감싸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공기부가 가서 고기 구워준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가 방문하셨는지 아십니까? 좋았어. 짠!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벌써 한 10시가 다 됐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여기 매너타임 11시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양해 구하고 텐트 피칭하려고 합니다. 이게 늦게 왔는데도 사실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 때문입니다. 바로 텐트 박사, 홍 박사, 우리 홍 캠퍼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짠! 반갑습니다. 홍 캠퍼의 홍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처음으로 피칭할 텐트가 바로 이제 스노우라인의 미에르 트윈 트윈피크죠. 맞죠. 미에르 맞죠. 트윈피크. 약간 TP 형태.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치는데 오늘 홍캠프님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실 수 네. 있죠?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뭘 하면 되나요? 팩바가 되잖아요. 홍캠프님이 다 쳐주겠는데? 홍캠프가 간다. 이거 내돈내산 홍캠프가 간다는데 이거? 그런 콘텐츠도 괜찮겠다. 텐트는 처음 샀는데 피칭을 못하겠어. 그러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괜찮은데? 스킨을 이렇게 쫙 펴줬습니다. 쫙 펴면 되나요? 폐기되어 있는 거 있어요. 삼각 웹인, 요거요, 3단. 아. 그 삼각 웹인 있는 데서 여기 사각형이 돼요. 네. 사각형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 네. 네, 세 개 하나 있어요. 세 개. 야 이거 이거 안 막히는데? 아 있어, 큰 게 있어. 조명이 큰 게 있어. 오면서 영상 봤거든. 이제 팩은 다 박은 거야?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다 넣고 올리면 됐어. 여기 아하. 텐션 짱짱할 때는 좀 피칭하기 해보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여기 지퍼 열어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여기다 라인 걸어갖고 당기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나중에 꽂으라는 거구나.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아, 폴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를 팩다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팩다운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되면 에. 여기 잡아진 데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때 여기. 그때 여기를. 아, 요거 여기에다가 스탠 걸 이렇게 하고 여기 문단에 다니려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이분이 텐트 박사 홍 박사님입니다. 얘 고리가 여기 같이 걸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내일 하죠 뭐. 네. 힘들어.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홍캠프 아들입니다. 홍캠프 구독해 주셔야 돼요. 홍캠프 지금 엄청 고생하고 지금 도와주셨습니다. 이야. 자 오늘 처음 피칭한 스노우라인의 미에르 트윈피크 이 TP 텐트인데 굉장히 크죠. 이게 한 5m급에 굉장히 큰 TP 텐트입니다. 이야 진짜 힘들다. 근데 안에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오링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업라이트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양쪽 열어가지고 이쪽 두 개 다 열어가지고 여기 위에다 말아서 그냥 롤업 할 수도 있고요. 롤업 해야겠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칠까? 이렇게? 그냥?
야침을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홍캠프님한테 야침을 빌려달라 그랬거든요. 하나만 빌려달라. 그리고 제 걸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냥 저희 니모 스위치2 저희 근데 지금 오늘 저 에어매트나 자충매트도 없거든요. 다행히 그냥 파쇄석은 아니고 그냥 그 마사토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침낭이랑 여러 개 패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여기 검정색 있어. 검정색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꽂는 거야. 그 위에 거기 땡겨야죠. 됐다. 이쪽 쓰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 허리야. 드디어 이 블랙 디어 지금 액세서리 완료입니다. 이 끝에 요게 그 자주 쓰는 용품들 걸 수 있는 바스켓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상판 걸 수 있게 이렇게 아니면 쓰레기 봉투 같은 거 걸 수 있는 그런 이런 뭐라 그러지? 그런 프레임 그런 프레임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냥 요거를 올려놓으면은 조금 확장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판이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걸어도 되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운치 있어. 진짜 캠핑하는 것 같다. 자, 자, 장기배. 이 맛이야. 제가 9도로 맞춰놨다가 이제 9도 되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12도까지 올려놨더니 지금 15도가 됐어요. 아침 8시인데 지금. 아 힘들다. 아 몸이 부셔질 것 같아. 가스가 이뻐 이거. 그래서 요거 좀 두 개는 쟁여놔. 봉투 있나? 비와. 이거 야 잠깐만. 오늘 0%였거든 내가 홍캠프님한테 얘기했어. 오늘 비 올 확률 0%. 미쳤다 미쳤어. 야 진짜. 야 짱 캠핑 폼 미쳤다. 야 씨. 비가 온다고? 아 우주 캠핑 한 번씩 해봐야지. 야 미쳤다. 야 진짜 미쳤다. 저 위에까지 저희 사이트라서 저 밑에 매점에서 사가지고 예 걸어가고 있어. 너무 멀어. 홍캠프님은 여기 저기서 장작 두 박스를 저기까지 가지고 가셨대. 비구름이 심상치 않다고 내가 말했지. 비구름 씨 아니야 잠깐 올 거야. 뭐 이 정도는 뭐.
또 휜구름. 잠깐 까놓은 거네. 근데 왜 지퍼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왜 두 개, 두 개. 이중 지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중 지퍼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홀잭을 네, 홀잭을 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만약에 작은데 백패킹용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벤틸레이션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인너 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열고 인너 폴을 세우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면은 벤틸레이션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없는 제품도 있어요. 약간씩 다릅니다. 역시 탱트 박사, 흠 박사. 뭔가 아늑하네 이렇게 하니까. 딱 좋네. 비 와도. 어? 비 오면 안으로 들어오고. 아무튼 좋다 좋다. 자 지금 여기 스커트 부분인데 이 스커트 부분에도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런 클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상태로 이렇게 놔도 되고 클립으로 묶어서 깔끔하게 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 야, 이쁘다. 여기가 좋다. 짱이네. 이야, 너무 이쁘다, 여기. 자, 저희는 지금 그 본부석에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본부석 가기 전에 옆에 지금, 잠깐만. 아, 우리 배우 이하선님이 커피차를 쏘셨다고 합니다. 예, 와. 스노라인 캠핑 페스티벌. 배우 예. 이하선이 커피차를 쏩니다. 이야, 우!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지. 너무 이쁘다. 아, 잠깐만, 그거 무슨 자세죠? 네? 무슨 자세죠? 요사, 이하선이. 설마 요 자세인가요? 너무 다르신데요? 너무 다르신데요? 어떡하지? 아, 지금 너무 멋져요, 이렇게. 야. 오늘은 내가 안 끓여도 되고. 햇볕이 그냥 아주 그냥, 어우. 화려한 햇볕이 그녀를 감싸네. 이렇게 돌려봐, 손. 이렇게? 응. 나 어제 아까 이어서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자, 저희는 오늘 지금 세팅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텐트는 스노우란의 미에르 트윈피크 TP텐트예요. TP텐트인데 이 옆 공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 공간의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꺾여 있죠. 그러니까 요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요만큼의 공간이 더 생겼어요. 요만큼의 공간이. 네. 그래서 이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또 비 온다 근데 앞에다가 그냥 테이블 블랙디어 테이블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안쪽의 세팅은 안쪽 공간은 이렇습니다. 네, 좀 이렇게 막 지금 너저분하기는 한데 공간이 그래도 꽤 넓어요. 여기 공간이 꽤 넓게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요 페니터 오늘 신일 1200짜리 요거 가져왔는데 요것도 어저께 두고 생활을 했더니 오버스펙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온도를 한 9도 정도로 맞춰놨더니 새벽에 너무 쌀쌀해서 9도보다는 한 12도 정도 이렇게 맞춰놨더니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너저분하게 사실은 오늘 컨셉이 없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야침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칠려고 했거든요. 두 개 야침을 놓고 그러고 칠려고 했는데 야침을 제가 홍캠프님한테 하나 빌려놓고 제 거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차에 있던 이너 텐트 그 니모 스위치 2 이너 텐트만 여기다 두고 그렇게 잤습니다. 저희 매트도 안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오늘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맨 밑에다가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맨날 이런 침구류는 맨날 차에다 두고 다녀서 맨 밑에다가 이 전기장판 이 두 개 넣었어요. 전기장판 두 개 깔고 그 다음에 담요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스노우라인 인위더텀 침낭 하나 깔고 그리고 침낭 이렇게 둘이 같이 덮고 그러고 잤습니다. 예, 이렇게 잤더니 그나마 뭐 괜찮더라고요. 예, 허리 안 베기고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파쇄석 자리였으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여기가 그나마 예, 그냥 땅이라가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잘 허리 안 베기고 잤습니다. 아, 오늘은 사실 1호랑 2호가 안 왔어요. 1호와 2호가 오늘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라미님이랑 커플 캠핑입니다. 지금 할로윈 컨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 2, 3년 계속 잘 쓰고 있죠? 네? 한 2, 3년 잘 쓰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이거 2년. 이거 여기다 걸어, 여기다. 2, 3년째 모은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계속 쓰고, 한번 쓰고 버리기 뭐 하니까 한번 쓰고 또 모으고.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젖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디테일하다. 이 나무는 또 뭐야? 풍선이에요. 이게? 네, 풍선이에요. 와 안에 심지어 용품이 이렇게 많아요? 네.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빌려드릴게요. 네. 아, 네, 저도 여기 가족으로 오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정감 있게 막 대해주셔가지고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2박 3일 동안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요. 네,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따 놀러 올게요. 네. 짠 캠핑!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뭐 안에는 뭐 난장판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거 빠지네. 이거. 바람이 자꾸 빠져요, 이 나무. 에. 그래가지고 이게 더 짠하네. 자꾸 나무가 죽어. 자, 웰컴 키트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 이게 뭐냐면 저거예요. 랜턴, 가스 랜턴. 지금 아직 판매가 되지 않는 신상 가스 랜턴입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랜턴.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 이야, 대박이다, 이거. 시리우스 랜턴이래요. 여기 이렇게 멘틀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하드 케이스 안에 줘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걱정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멘틀 태워가지고, 심지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요거 이제 돼지꼬리. 예. 아, 오늘 이거 딱이다. 돼지꼬리. 우리한테. 오늘 여기다 딱 걸어 놓으면 좋겠네. 그리고 스노우라인 텀블러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라인 가스. 예. 오늘 할로윈데이라고 호박 통 하나 주셨네요. 여기다가 이따가 아이들 인형 넣어서 줘야겠어요. 요거는 멀티 스카프래요. 네, 멀티 스카프. 제주도에서 뭐 주신 것 같아요. 당근 돼지 실리콘 가방. 샴푸, 단백질 샴푸랑 단백질 트리트먼트. 아, 이거 요즘에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잘 됐네. 요거 써야겠다. 야, 프로틴바도 있네요. 프로틴바. 고기도 있네요. 오. 원더풀 미트의 스테이크래요. 어, 이거 빨리 구워 먹어야겠다. 그리고 요거는 그 텀블러에 같이 들어있는 빨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주 꿀을 담은 꿀세린? 어, 이거 뭘까요? 네,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선배님들을 향한 사랑. 예. 여기까지입니다.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ed.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as-been. Baby, I'm just asking, do you think I'm gonna be the last one? The last one. I've heard stories about exes calling up brides on their wedding day, professing all the love from a once upon a time that they threw away. And the fear that I'm fighting is constantly rising in the back of my mind. Is that you'll finally open up your eyes, that you'll leave me for another guy. Yeah, it's a scary truth, and maybe I don't know you in the way they do.
무섭다. 이야. 이거 만들었어요. 우와, 진짜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우와, 잘 만들었다. 뭐 하시나요? 아, 지금 숯 만들고 있습니다. 숯. 아, 고기 꺼주시게요? 네. 아, 저희 것도 꺼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아, 홍캠프가 간다. 홍캠프가 가서 고기 꺼준다. love at first sight when I looked in those eyes. All those years ago. 지난주에 저기 춤추는 캠퍼 햄스터 가가지고 요거 받아왔어. 자, turning down invites to spend an evening on our own like firework in the night city sky on the 4th of July. 야, 앞에 감사합니다. 너 하나 여기 좀 같이 있는데. 넘겨드릴 텐데 150명이 자 그래서 오늘 못 받았다 그래서 낚시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민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와. 어머 여기 나와. 이상으로 스냅다스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가 방문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춤추는 캠퍼님이 또 여기까지 오셨네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정 출연자 춤추는 캠퍼입니다. 이 정도면 고정이죠 이제.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까지. 예, 여기까지. 여기 어쩐 일로 오셨나요? 아, 책 이 근근에 자파팜이라는 브랜드 정캠이 있었는데 MC 보고 여기에 또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 유명한 분? 그 유명한 분 여기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반고. 예. 고정까지는 아니고 저는 반고. 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주 출연자. 더 노력하십시오. 예. 마이캠프에서 네. 하고, 네. 그때 이번에 또 출연하시고. 네.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짱캠핑에 알죠? 주주는 여기인 거. 모든 다 여기 왔을 때만 주유소도 분 거.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마무리 잘하시고 스로나이 가족 캠핑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 진행하시고. 역시 행사의 매니저 MC. 들어가겠습니다.
아, 집 많아. 어, 저기 제일 큰 집이 있네. 어, 이 TP 텐트 오늘 처음 써봤는데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 겨울에 제가 주력으로 솔캠이나 나갈 때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랩핑은 항상 풀어주시고 해체는 A 볼 때 먼저 이렇게 빼고 당겨주면 자동으로 죽으면서 자자자자자자. 내가 이거 어떻게 해놔봐? 이렇게 해놔? 이렇게? 이쪽 갔다 오자. 몇 킬로 되냐 보냐고? 이거 한, 한 28? 한 30킬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어, 근데 폴대랑 팩이 엄청 무겁네. 팩이 한 5, 6킬로 될 것 같아. 그 폴대가 한 10 몇 킬로 될 것 같고. 21킬로 밖에 안 되네? 중량 21.8킬로네? 씨. 내가 힘이 없나 보다. 힘들어. 요즘 지쳐가지고 제가. 오늘 스노우라인 페스티벌 짧게 한 줄 평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유롭다. 굉장히 여유롭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캠핑 페스티벌이었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오늘 스케줄 관계로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지금 계속 마이캠프, 비캠프, 그리고 스노우라인 페스티벌, 다음 주에는 또 호이쭈리님이 하시는 호캠프까지 지금 10월 달에는 이 캠핑 페스티벌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아, 각양각대의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호캠프는 또 어떤 색깔로 그 페스티벌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노우라인 캠핑 페스티벌 너무 즐겁게 잘 하고 가고요. 이번이 1회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2회, 3회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굿!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기다리고 있었잖아.